할렐루야. 2021년 1월 6일 수요일 수요 말씀 강의를 우리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사사기를 끝내고 이제 또 다른 본문을 볼 건데요. 룻기입니다. 룻기. 지난번에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약속했던 것처럼 룻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보통 룻기 하면은 남편을 잃고 그리고 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아들을 낳은 장면 뭐 그렇게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사사기와 좀 많이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 룻기를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룻기의 시대적 배경을 우선은 먼저 아셔야지만 더 이해하는 폭이 넓어질 것이고 성경을 보는 눈이 더 넓어질 것입니다. 우리 한번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나와 있네요. 룻이 살았던 룻 여인이 모압 여인이 살았던 시대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사인지는 나오질 않네요. 뭐 갈렙도 있고 그리고 또 드보라도 있고 바락도 있고 삼갈도 있고 기드온도 있고 뭐 삼손도 사사였고 근데 어느 시대에 어느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좀 우리가 좀 그래도 룻기의 배경이 어디쯤이었나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룻기에서 나오는 인물을 한번 볼까요? 뭐 룻기의 시어머니가 누구죠? 룻의 시어머니가 누구죠? 나오미. 그렇죠. 그러면 룻의 남편은 또 누구일까요? 남편은 죽었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대 혼인법에 의해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죠.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의 남편이 됩니다. 우리가 잠시 성경을 찾아보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못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여기 보니까 라합이란 여인이 나오네요. 라합의 자녀가 보아스래요. 여기서 아들인지 아니면 그의 자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라합의 아들로 친다면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가 모세가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두 정탐꾼을 보내죠. 두 정탐꾼을 살려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리고성에서 그렇죠. 라합이 두 정탐꾼을 살려주고 그 대가로 그의 가족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성의 장면입니다. 그때 라합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이 건졌죠. 그의 아들인지, 그의 자녀들인지, 그의 자손들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라합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사사기 초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시면 사사기 중후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정확한 시기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잘 모르지만, 여기에 우리 룻기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것 같습니다. 어느 시대인지 몰라요. 하지만 1장 1절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선 먼저 룻은 어떤 여인인가? 어느 족속의 여인이 감히 이 성경책에 기록될 수 있는가? 기록될 수 없었는데 기록되었다면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성도 여러분? 기록될 수 없었는데 기록되어졌어요. 성경에 이름이 나왔어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이 여인은 어느 족속의 여인입니까? 그렇죠. 모압 족속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성경에 등록되게 됩니다. 기록될 수 없는데 기록되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이 룻기는 패역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늘 배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담겨 있는 책이 바로 룻기 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조금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마지막 36절 보면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그렇죠. 모압은 롯이 자기 자녀와 결혼해서 낳은 큰딸과 결혼해서 낳은 결혼이 아니라 아니 결혼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네, 결혼은 아니죠. 근친상간을 통해서 낳은 자녀가 모압 족속입니다. 이 모압 족속은 참 특이해요. 왜 특이하냐면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이렇게 40년 동안 이렇게 돌아다닐 때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바로 입성하기 전이죠. 전에 이제 모압 땅을 이렇게 배회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압 땅에 들어가지 마. 모압 땅에 들어가지 마.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압이 왜네그 땅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냐면 모압은 너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압이 모압왕 발락이죠. 그렇죠? 나중에 보면 모압왕 발락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죠? 그렇죠. 저주하죠. 이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모압왕 발락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한 것을 기억하시고 총회에 못 들어오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총회는 뭐냐면 성막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끔 그렇게 제한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자손인데 지금 룻기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여기에 보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 통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마음이 뜨거워지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 또 내가 또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세상에 죄를 지으면 또 죄를 짓고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또 사단이 나를 또 힘들게 하고 또 하나님을 또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도 성도님들과 저와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이 들었대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흉년이 들었대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계속 볼게요.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흉년이 들어서 모압 지방에 간 거죠. 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 묻는 말씀이 없네요. 기도하는 흔적이 없네요. 내가 여기로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기라도 했으면 하나님이 답을 해줬을 텐데 묻는 장면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 흉년이 들었죠. 코로나에 흉년이 들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 여러분들 하나님께 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역대상에 보니까요, 역대상 여러분 성경을 그 자리에서 한번 펴보시고, 역대상 10장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사울이 죽은 것은 야훼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야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야훼께,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야훼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묻지 않아서 사울이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답답하고 지금 주위를 봐도 벗어날 구멍이 없고 캄캄하고 그럴 때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의 가정의 그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주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 복이 될줄 믿습니다. 복이 될줄 믿습니다. 야훼께 나아오는 것이 복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께 오늘도 묻는 저와 여러분 자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억된 믿음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아버지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묻고,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치료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염병으로부터 구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는 기화복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고, 모든 교회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